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보다 훨씬 힙합 많이 듣고요. 저는 발라드 듣고요. 그냥 허슬의 아이콘이지. 와, 근데 진짜 말도 안 되죠. 쉴 틈 없이 매주 간격,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내는. 근데 다 완성도 좋은. 사람들이 좋아할까?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. 멈춰보니 성장 통해 가문 미래 도 잘할 거라고 믿어 또 빌어 쌓이는 기억 오케이 되게 매력있거든요? 더 바운스감이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덜 흥분하고 좀만 더 자신있게 외치면 발음이 나오기 좋은 입모양이거든요 리듬감이 되게 좋은데 좀 더 완성도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언제 봐봐 되게 오래 들어줘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. 쇼미 참가로 나락 한번 갔던. 얘기하지 말아주세요. 근데 그거는 극복할 수가 없어. 아, 쇼미 5. 왜 못할 것 같지? 탈락 위기라 왜 못할 것 같나? 릴러가 또 워낙 흥이 많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저 2차 때 저 무대 올라갈 것 같아요. 야! 아, 죄송합니다. 죽어도 반치는 탭, 절대 안 변해 내 태도. 릴러 좋아요. 가지고 싶다. 저 남자. 릴러 저도.